반대했죠. 네. 나는 영국 영어 가겠다고 고3 2학기 말에 얘기했어. 고3 2학기 말? 거의 다 돼서네. 다 돼서. 그때 후기가 있었어. 전기 후기 할 때. 전문대였어. 아, 전기 후기. 전기도 해봤는데, 떨어졌지. 아, 전기된 떨어지고. 아, 그래서 후기를 보러 갔는데, 내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, 엄마가 총신대 가라. 서청 살 때니까 사당동이 있으니까 가깝지 않냐. 근데 부모님 너무 그러니까, 알겠습니다. 뭘 하니까 영어 너 영어 시험을 잘 봤으니 영어 교과 시험을 봐라. 아, 알았어요. 면접 가는데 면접을 안 가고 그냥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애들이랑 당구만 치고 들어왔지. 근데 아버지가 면접 갔다 왔냐? 아, 예, 갔다 왔죠. 야, 근데 왜 학교에서 전화 오냐? 학력고사 마지막 후기 시험에 한 명이 안 왔는데 이정현이 출발했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야. 면접을 안 봤다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된 거냐. 한 명이 안 왔는데. 한 명이 안 온 거야. 학력고사 마지막 후기 시험. 와, 어? 아버지 이거 극 대노하셨을 것 같은데. 진짜 대노하셨겠는데 아버지가. 그래서 무릎 꿇고 야, 안 갔습니다. 아버지가 방에서 진짜 알미늄 바 닦고 와서 빡 쓴 거야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새끼야. 그런 거 아니야. 서울 예전을 보고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. 그랬습니다. 그럼 영국역과 시험 보겠습니다. 그래서 서울 예전 봐서 붙은 거야. 야, 어떻게 보면 그날 면접 안 본 게 배우의 인생 쪽으로 어떻게 턴하게 만드는 거 만들어준 거 붙었어. 그래가지고 아버지 딱 합격증 딱 데리고 아버지 4년제는 아니지만 등록금 2년만 내주세요. 자신감 얻을 거야. 자신감 얻을 거야. 제가 빨리 사회 나서 성공하겠습니다. 그렇게 됐지. 그때면은 동기분들 중 동기분들 다 스타 아니에요? 그치 다 스타가 많지. 누구지? 동기 누구야? 둘 중에 다 스타. 동기 형 뭐 김수로 형. 아 대박. 김민규. 아, 민규. 누날. 민규. 민규. 네네. 형준이. 형준이. 이명준. 이명준도 얘네지. 이필모. 아, 이필모. 네, 뮤지컬 배우 정성화. 아, 성화 형이. 아, 성화가. 그다음에 라미란. 아, 라미란 누나. 라미란 씨도 동기야? 그때 서울 예대의 전성기인 것 같아. 황금기가 있어요. 황금기가 있지. 학번들이 있어.